낮은 선봉지구에서 북한 당국과 중국 기업들 간의 분쟁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따르면 북한이 공장 뺏을 거다, 그냥 물러날래, 막고 물러날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중국 기업들을 유치를 했죠. 그리고 고위 당국자들이 나와서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공장 설치를 끝내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뜯어가는데 돈이 들 거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계약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조건을 들고 나오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중국 기업이 감당 못할 정도의 요구 조건이 되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죠. 시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400억 원인가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왜 관심을 갖느냐? 개성공단 때문이죠. 아, 좀 더 멀리 보면 통일이 됐을 때 중국이 이 문제 걸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그룹 사태 때는 중국의 대중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거든요. 통일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이 손해를 통일 한국 정부가 물어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이 저지르는 잘못 때문에 통일 대한민국이 낮은 선봉을 실질적으로 중국에 떼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하지만 북한이 때를 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노컷뉴스가 연속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초코파이가 10년 만에 개성공단에서 퇴출이 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평양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이라는 곳에서 금컵 초콜릿 단설기라는 제품을 만들었답니다. 경단설기라는 제품도 만들었답니다. 이거 짝퉁 초코파이죠. 시식한 분에 따르면 지방 성분이 한국산의 두 배다. 그리고 초콜릿 함량이 적어서 거의 초콜릿 맛은 나지 않았다. 초코파이를 부드럽게 해주던 마시멜로우도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초코파이는 1974년에 처음 생산이 됐죠. 러시아 보따리 상들이 9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사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인기가 있냐고. 그랬더니 가격에 비해서 초콜릿 맛, 머시멜로우 맛, 빵 맛, 파이 맛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 복합적인 묘미가 있어서 많이 사간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북한산 금컵 초콜릿 단설기, 초콜릿 함량이 적어서 초콜릿 맛이 안 나고 마시멜로우는 아예 빠져있다. 짝퉁 중에서도 좀 저급한 짝퉁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품은 2015년 5월부터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산 초코파이는 2006년부터 개성공단의 간식과 생산 장려품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80만 개 정도씩 공급이 됐는데요. 1인당 10개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 10개라고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던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보상으로 2개월치 월급을 하루에 받는다. 현금이 아니라 초코파이로 받는 거죠. 아, 물론 현금은 김정은이 떼가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이 받을 길이 없다는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초코파이는 당장 북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초코파이 계라고 하는 경제 행위의 토대가 되기도 했고요. 제사 음식과 결혼식 음식으로도 매우 인기가 있었답니다. 장마당에도 많이 나돌았죠. 워낙 품질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 없는 것을 개성에 공급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초코파이가 대한민국산이다, 대한민국산이 훨씬 더 맛있다, 이전만큼은 좀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하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산이라는 것이 알려져야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마당에서는 자발적으로 오리지널 한국산을 많이 찾았다는 겁니다. 초코파이는 나름대로 모방에 문제가 있어서였는지 2015년 5월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작년 12월에 이른바 노동자 보호물자, 라면, 과자, 식자재 등은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자기들이 개발한 닭고기 즉석 국수, 뭐 과자도 좀 조악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대체를 했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개성공단 운영비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자기들이 챙겨가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에 국산 물자를 공급하던 현지 남측 영업소 50여 개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을 돕자고 하는 분들은 서민을 돕자,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보호 물자를 더 이상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지 않겠다, 공급을 중단해라, 우리가 알아서 공급하겠다, 그래서 피해를 본 남측 영업소 50여 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이 업체들, 그리고 여기에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점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지 슬기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